점심시간에 도심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야간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한 탓입니다. 카이 때 끓는 거 먹어서 그때 초코카랑 고항 또가 오그로가 있다리 한타카니아 때 약간 1시 ぐらい 났죠. 세계 33개 나라 조사 결과 평균 수면은 8시간 28분이었지만 일본은 그보다 1시간 이상이 적은 7시간 22분으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짧았습니다. 내일마요 진짜 ブルーライトで眠りが浅くなってる気もします。 지난달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면 가이드안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6시간 이상, 중고교생은 8시간에서 10시간, 초등학생은 9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각각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도쿄의 한 회사는 사무실 한편에 침대를 놓고 잠을 잘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すごいすっきりしますね。結構大事なミーティング終わった後とか、急にその集中切れてちょっと一気に疲れたなみたいな感じが来たりとかやっぱあるんで。 아예 구마모토의 한 학교는 학생들의 낮잠 시간을 지정했습니다. 이 학교는 낮 1시 20분부터 10분 동안 교사와 학생 모두 의무적으로 잠을 자야 합니다. 전생도가 昼寝を 取る 午後の パフォーマンス 上げられるようにというそういった狙いでウトドタイムを入れたと。 만성 수면 부족의 경우 비만과 심근경색, 우울증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전 격한 운동이나 스마트폰 조작을 피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